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과 회동 이후에 장성철이라는 보수 논객에 의해서 이재명 10월 사퇴 후에 김두관 의원을 민다더라. 그러면서 이재명 10월 사퇴설이 갑자기 확 퍼집니다, 주말에.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확실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찌라시예요. 오늘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불울경에서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뭐 당원들이 불러야 당대표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찌라신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이 10월에 전당대회 할 시간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물러나는 순간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돼요. 근데 왜 자꾸 10월 사퇴론이 나오냐면 10월달 안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려야만 비명계가 비대위를 꾸리고 경선 작업을 하고 공천 룰을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데드라인이 10월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렇게 10월 사퇴설을 띄우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재명 당대표는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물러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대선에 도전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본인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는 정청대를 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합리적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검찰이 8일에 이화영의 입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죠. 이화영이가 만약에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대표가 부탁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검찰은 영장을 칠 거예요.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보다 부인이 더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 잘 이겨내라. 검찰의 회의에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비명계 의원들 많죠.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당대표 때 이재명을 밀었던 사람들도 중립으로 빠져있고 심지어 이대로는 총선을 못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자꾸 서울에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계속 개나발 부른 거예요. 지금 솔직히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맘만 먹으면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영장 치면 지가 별 수 있어? 비명계 분위기가 그래요. 검찰이 영장 치면 뭐 체포동의안 욕 한번 먹고 동의해주면 이재명 끝나는 거 아니야. 정성호 의원도 말을 안 듣는데. 정성호는 4선 의원이죠. 예전에 뭐 친명의 좌장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정성호는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성호 의원이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 취재거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떠들고 다녀요. 왜냐면 자기는 국회의원 4선에 이재명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오기까지 수많은 어떤 보호막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요즘은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한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의지하는 게 민주당 최고위예요. 생각해보십시오. 비명계에서는 맘만 먹으면 이재명을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벼르고 있고. 그러면 보십시오. 이재명 날리고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다음 당대표 누구예요? 다음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청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어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 그 다음에 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 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밀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를 잡는 순간 국민의힘은 더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잠깐 뒤에 빠져있고 정청래가 앞에 나서는 순간 쟤네들이 볼 때는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왜 민주당의 비명계가 대의원제 폐지를 안 해주냐면 대의원제 폐지를 하면 정청래가 당권 잡기 가장 좋은 구도라고 정청래가 당대표 되려고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정청래는 힘이 없으니까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면 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당원의 힘이 더 세지니까 비명계에서는 학을 띠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이제 왜 김두관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왔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김두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 맞죠. 만약에 전당대회를 해서 김두관이를 띄우면 정청래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김두관이는 온건파거든 사실. 마치 이재명의 뜻이기 때문에 김두관이를 밀어야 된다. 이런 게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퇴진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네들이 자꾸 저 찌라시를 뿌리는 건 뭐냐? 비명계가 우리는 언제든지 이재명 뒤통수 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조종식 사무총장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검찰이 영장을 쳐갖고 만약에 검찰의 뜻대로 구속이 된다 그래도 조종식 사무총장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해갖고 저건 정치 탄압이다. 당대표 자리는 유지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직이 날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나온 찌라시가 아니다. 예전부터 제가 10월 사퇴설을 누군가가 풀리고 있다. 비명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0월 사퇴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나 생각해보세요. 이낙연 귀국과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낙연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검찰이 영장을 친다는 소리가 나오고 왜 하필 이낙연이 귀국하고 나서 이재명 10월 사퇴설이 이렇게 나오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갈라치기 프레임에 좀 속으면 안 돼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이낙연이랑 만난 거를 절대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이낙연 만나준 거예요. 그냥.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로 계속 갈라치기 하려고 해요. 동상 이몽이니 이재명은 단합을 강조했고 이낙연은 혁신을 강조했다. 이낙연이 겨냥한 것은 혁신과 도덕성 회복이다. 명락회동에서 확인된 동상이 뭐 이런 기사는 그냥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합과 혁신이 차이가 있나요? 탄압해야지 혁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언론이 이걸 갈라치게 한다고요. 현재의 민주당의 최고의 어른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끌어안든 거예요. 이낙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호남에서 지지가 나옵니까? 당내에서 지지가 나옵니까? 이낙연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뭐 8월 위기설, 10월 퇴진설 막 뿌리는 겁니다. 이 비명계나 이낙연계가 좀 욕을 스스로들이 벌고 있어요. 8월 위기설이 나오면 제대로 된 정당이면 우리 당대표를 검찰이 영장을 치려고 그런다. 그럼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검찰의 정치 탄압 중단하라 싸워줘야죠. 아무리 개파가 다르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8월 위기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니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데, 내년이 대선이에요? 내년 대선 아니에요. 내년 총선이에요. 내년 총선이면 제가 하나만 한심한 비명계에게 훈수를 좀 더듬게요. 니들 비명계 잘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지 니네 수박들이라고 불리는 비명계 니들 당선 확률이 높아. 우리가 아무리 수박 하면서 경선에서 날리자고 해도 분명히 수박들 내년에 총선 공천 받아요. 여러분들의 나라 모든 수박을 날릴 순 없어. 그렇잖아요? 니들 수박들 잘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지 이재명이 잘못될까봐 수박이라도 찍어. 그걸 알아야 돼.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나 총선을 지휘했는데 의석이 나오지 않고 혹시나 총선을 패배할까봐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라도 수박 니들을 찍는 거야.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수박 니들도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이렇게 낮은 수급 근시안적으로 이재명만 바뀌면 공천받으면 뭐할 건데? 공천받으면 뭐할 건데? 국민의힘한테 깨지면.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비대위가 내년 총선 지휘하면 투표 포기하는 층이 민주당에서는 내가 볼 땐 적어도 3분의 1은 투표 안 해. 절대 투표 안 해. 이재명 없는 민주당 나 이제 정 떨어졌다 그러면서 절대 내년 총선에 투표 안 해. 진짜 비명계 의원들 정신 좀 차려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표를 얻고 떨어졌지만 패자야. 민주당 당권을 잡고 있지만 직전 대선주자라고 해도 이재명은 그냥 민주당의 당대표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나 3선 4선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말 듣겠냐고. 안 듣지. 내 공천에 유리한 사람한테 줄 쓰는 게 국회의원들의 생리잖아. 초선 이재명이 말을 내가 왜 들어? 하기 싫으면 네가 나가. 이런 오만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비주류들 그리고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좀 정신을 차려라. 좀 속된 말로 수박들을 다 날리고 싶어도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갖고 내년 총선에 나올 사람 있다. 오히려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를 사수를 하고 검찰과 싸울 때 단합을 해줘야만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수박을 찍고 투표장에 간다. 정신을 차려라. 이재명을 날리는 순간 비명계는 이재명 퇴진에 책임을 지고 절대 자기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도 못 받는다. 내년 총선은 프레임 싸움이다. 반드시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